말씀 중에 그 부친께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말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친을 따라서 부산으로 이렇게 오셨던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요. 창원하고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부산은 큰 도시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문화적인 이런 변화, 환경의 변화에 어떤 뭐 충격이랄까요? 이렇게 새롭게 느끼신 건 없으셨을까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1956년이 되나요? 56년 7월 달인가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이주를 와가지고 이제 전학을 왔는데 지금도 눈에 선한 게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이사 간다고 내 지금 기억에는 달걀, 달걀. 그 시골에는 뭐줄게 없는 거야. 하여튼 달걀을 하여튼 뭐 이만한, 막몇 사람이 두리깍 들여야 될 정도로 막 소복, 달걀 많이 들으면 다 깨지니까 조용히 들어서 그 이삿짐 뭐 비슷하게, 우리 덤프처럼 비슷한데 얹어갖고 참 들고 간 기억이 나고. 그래가 부산 이사 와가지고 달걀 참 많이도 먹었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거야, 얼마나. 그 기억이 나고. 근데 왜 그러면 이제 그 왔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 특히 내 어머니가 훌륭한 분인데, 얘들이 이제 크는데 대도시에서 공부를 시켰단다. 그때는 초이스가 두 개예요. 거기에서 진해는 한 30분 거리고 부산은 2시간 거리. 그런데 어머니가 고집을 부려서 부산으로 가자고 그래. 아버지가 마침 이제 알아보니까 부산에 금국중학교 교장 자리가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금국중학교 교장을 하기로 갔는데 그것도 나에게 재미난데 왜냐면 그 위치가 중구예요, 중구. 영주동.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집은 동구의 구인 거야. 동구에. 그 성군도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내가 본 제일 첫 최고의 높은 건물이 그 5층 건물 성군도 병원. 무슨 성분도봉, 병원이요? 아, 세인트 빈센트. 분도. 세인트 베네딕트. 세인트 베네딕트다. 수녀들이 하는 거. 거기 이래 있으면, 이게 이제 거기면, 요 끝에 좀, 요거 이제 2차선 있고, 요거 이제 골목 안에 집이, 지금 일본 이제 양옥집이라, 뭐 그런 양옥집이라는 그 집인데, 그러게 요, 청계다리만 한뭐 10개, 계단만 올라오면, 심장로에 딱 서면, 이게 보였다. 근데 그 뒤에, 7, 8년 후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병원의 끝 모서리가 한 20m 거리면 여기서 이사 온 집은 한 50m, 그 100m 정도 거리니까 바로 거든 거든. 내가 여기서 쭉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여기 성문도 병원이 있고, 여기 우리 이사 온요집 바로 뒤에 보면 중앙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서 어린 그럼에도 아침에 조금 총총총 걸어가면 부산 중학교가 있고 부산 중학교하고 바로 옆에 붙은 그 현관이 뭐저저 입구가 비슷하지 교문이 비슷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붙어 있는 그 이제 부산 중학교 부산고 붙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맹모 삼촌식으로 어머니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학교가 가까운 데를 마침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 아버지가 한다면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고, 거기에요. 거기인데, 요건 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 나중에 지적을 해. 네. 지금 물은 게 그, 추억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부산으로 이제 부산, 가셨을 근데 때요. 문화촌이냐. 추억은, 예. 근데, 그, 내가 지금도 아주 기억나는 게,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근데 이제 차는 이제 지문 보내고, 친척 아줌마 되겠지 하고 그당 20살 된 분인데 그분하고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막 울어서 울어서 그와 저 자기가 저 버스에 탔는데 저는 오라에 하는 거 입구에 그만 내리겠다고 바둥대고 차는 가고 있는데 그냥 하고 막 울고 그건 지금 선명히 기억이 나요. 그렇게 서럽게 서럽게 떠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국회를 이제 곧 떠나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중학교 졸업하고면서도요. 졸업식을 끝내고 전부 사진 찍는다고 해서 할때내 혼자서 그 부산 중학교를 이쪽 끝에서 그 3층인데 이쪽 끝에서 쭉 혼자서. 그래 처음부터 운동장 나가서 아무도 없죠 건물 안에. 혼자서 울면서 일을 이제 떠나거나 언제 다시 다시 여기서 공부하긴 이제 못하는 거니까. 그래 요령이요. 눈이 둥둥 부어가 아버지가 어디 가든 눈을 왜 그러는 왜 그러나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 자식이 기집애인 것도 또뭐 모르지만 남학생인데 아버지는 또 그런 나양 싫어할 거. 아버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젊을 때 화를 내면 머리카락이 팍 섰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래 뭐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원래 눈물이 좀 있으신가요? 좀 감성적이지. 아, 좀 원래. 지금도 드라마 보다가 눈물 나면 씨 마음으로 둘이 가지고 울고 있고. 네. 그게 좀 감성적이네요. 좀 마음이 여리고 그런 편인데 하여튼 그런 게 내가 아까 말한 시골에서 자란 그런 게다 관계가 돼요. 다 관계가 돼요. 나는 그게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너무 메마르면 안 돼. 불쌍한 사람 보면 참그 불쌍한 생각도 들고 막 울고 싶고 막 이런 게 들어야 그것도 국회는 하지. 저거 이만 저거 편대 저거 한표 어떻게 했지 요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왔는데 내가 문화 충격이라서 근데 이제 특별히 문화 충격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건물이 기억이 나서 결국은 내가 그 건물을 샀습니다. 아, 나중에요. 그런 의원하면서 그게 3, 4년 전에 거기다가 내 제3의 병원을 만들려고. 내가 사실은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제3의 병원을 벌써 20년을 만들어가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했을 텐데, 물론 오래 보면 수가 그러니까 돈 벌지는 못하겠지만 병원을 3개가 됐을 텐데, 그거 하나 포기하고 지금 고개 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두고 나면 내가 거기다가 사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인수를 했지. 그리고 그 병원이 내가 56년에 갔을 때 있었으니까 얼마야 지금 한 60년 이상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좀 고쳐서 좀 쓰다가 이제 조금 이제 빚을 좀 갚고 나면 그놈에다가 이제 허물고 뭘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사놔놓고 하면 내가 시간 나서 가서 보니까 도저히 고치는 돈이 더 드는 거야 짓는 것보다. 그래서 시세를 뭉개버리고 지금 이제 그냥 너무 멋있게 났는데 이번 가을쯤 이제 내가 다 이제 정리하고 내려가면 병원 새로 지으려고 좀 설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사랑병원이라고 그러셨죠? 이제 가칭. 가칭. 가칭 봉생사랑병원. 봉생은 원래 우리 병원 이름이고, 스포트라이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전학 갔으니까, 뭐, 내가 시골에서 1등이지. 싸움도 제일 잘했고, 그때 덩치가 크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일단은 하여튼 뭐좀 하니까. 그래도 오니까 뭐 완전히 30등, 66에서 30등.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기억나는 게 2학년 때 그때는 완전 콩나물 시루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 되면 점심시간 이럴 때면 이제 이 학생들은 고무줄 이래갖고 그때 놀이를 해봐 고무줄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발꼬리 이런 거 하고 그럼 우리는 하는 게 뭐냐면 곧 가서 살짝 탁 잘라버리고 도망가고 아이 그러더니 이 학생한테 잡혀갖고 되게 맞았어 내가. 그니까 뭐 사망률 좀 되겠지. 덩치가 내보다 큰 거야, 이 학생. 끝까지 따로 잡혀가면. 아이, 그래, 집에 갔더만 또 형님이 이 자식, 가시나, 부산에서 이러는데 가시나는 어릴 때는. 가시나인데 맡겨도 또 맞아. 그래, 주 터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3학년 때저또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3학년 때 이제 머리는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때는 1등에서 7등까지 우등상을 줬어요. 줬는데, 줬는데, 어머니 말씀이 네가 이번에 7등에서 우등상 받게 됐다 이러더라고. 그걸 알았는데 막상 주는데 보니까 딴 여학생을 주고 나는 8등이라 하룻밤새 바뀌었어 이게. 근데 그 여학생 어머니가 내가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 학교 부지런히 요새 치맛바람 아줌마야. 그게 어린 마음에 또 하나의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애들 키우면서 내가 또 이제 우리 그 나타나는 게 이제 나타나죠. 그런 걸안 하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인생을 이제 인간의 형성에 가는데 작은 트라우마지만 그게 다 파지티브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런 기억 말고 특별히 무슨 문화 충격을 받거나 이런 건 없고 아버지 손잡고 하여튼 그때 지금은 이제 그 극장들이 지금 뭐 요새 CGV 같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부산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내 기억에는
뭐야. 바보 온달과 뭐고? 평강공주. 평강공주. 그 연극을 본 것 같아. 연극. 연극을.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네. 그 옛날부터 그게 기억이 좀 나고. 그러게 이제 대도시 오는 바람 그런 것도 보고 저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해 가면서 방학 때 이제 고향에 가서 놀고 오고 이제 그렇게 죽였죠.